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일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12페이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품 12페이지. 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09번. 근데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문제를 봤더니 전제 조건이 이제 x-y-z는 이제 4라고 주어져 있고요.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이제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있냐면 출제자가 이제 x-2, y+2, z+1을 구하래요. 선생님 정도 이제 많이 푼 학생, 선생님을 떠나서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바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배운지 알아서 바로 전개는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전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프로 전개, 조금 더 이제 앞서가는 전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런 거에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정도 지식들은 앞에서 배운 이 정도 전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X가 세 번 뽑히고, X가 이렇게 한 번 뽑히고, X가 만약 이제 X가 두 번 뽑히고, X가 한 번 뽑힌 형태에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다 배웠었고, 그리고 X가 뽑히지 않는 형태는 이 식이 이렇게 전개된다. 요거를 지금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제 앞에 강의로 돌아가셔서 이제 곱셈 공식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와 상관없이 어쨌든 양이도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수업이 끝나면요, 야이는 이제 문자를 한번 뽑힌 경우, 야이는 이제는 문자를 두번 뽑힌 거와 세번 뽑힌 거의 관계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을 때 문자가 한번 뽑힌 거와 관련이 있고요, 문자가 두번 뽑힌 거, 세번 뽑힌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아마 이제 아주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더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전개하기 전에 야이는 이제 x-y-z가 사라는 얘기고, 야이를 조금 이제 예쁘게 적어주면 xyz는 이렇게 되겠죠. 통보란 건데 이제 여기 yz가 와야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zx가 와야 될 건데 마이너스 z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y 이렇게 오겠죠. 야이가 2분의 1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해서 xy, yz, 이렇게 zx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해서 xy, yz, zx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줬을 때 x, y, z는 뭐 2, y, z, -z, x, -xy와 그런 관계가 있다. 일단 이런 느낌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선생님이 지금 바로 전개하고 싶은데 이제 바로 전개하면 또 이제 싫어할까봐 일단 요쪽에서 풀고 나눠서 풀게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작게 적어도 되나?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유튜브를 땡길 수 있더라고요. 몰라도 땡길 수 있을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애들이 볼 수 있나 했는데 또 땡겨서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요거를 일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여기다 마마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그럼 플러스 1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결국 플러스 1 곱한 거니까 식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일단 야이는 일단 교환 법칙으로 생각해서 일단 마이너스 2 플러스 x로 바꿔주고요.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z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똑같죠? 식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야이는 이제 교환 법칙 쓴 거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마이너스 2가 3번 뽑힌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2번 뽑히면 이렇게 바로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굳이 막 이렇게까지 적는 학생도 있어요. 아직 이제 헷갈리시니까 그래도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 자유시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지금 두 번 뽑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한 번 뽑힌 경우도 있겠죠. 마이너스 2가 한 번 뽑힌 경우 이것도 가로 쳐주지 않으면 또 이제 이상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가 한 번 뽑힌 경우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한 2가 여기서 뽑히면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적어주세요. 요거 적으시고, 요거 적으시고, 요거 적으시고, 곱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가 한번 곱했을 때, x, 마이너스 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묶었을 때두개 곱한 야이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란형 으로 적어줘야 편해요. 그리고 곱하시면 YZ, 이렇게 YZ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YZ.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가 뽑히고 두개 곱한 거예요. YZ.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ZX는 여기하고 여기서 곱한 거지.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뽑힌 거예요. 마이너스 Z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가 세번 뽑힌 거, 마이너스 2가 두번 뽑힌 거, 마이너스 한 번도 뽑히지 않으면 y 다 곱한 거죠. 그러면 XYZ 이렇게 되겠죠.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구할 때 이제 감사하게도 이거 마이너스 8인데 요거 지금 주어져 있죠. 뭐라고 주어져 있나? 4라고 주어져 있죠. 4라고 주어져 있으면 요거 4니까 16 되겠죠. 근데 요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산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이 XYZ 항상 A가 3차식이고 A가 2차식이라면 차수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차수를. XYZ에 낮은 차수를 적어주세요. XYZ에 뭐 대신 뭐 적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E 적어주시고 YZ, -ZX, -XY를 적힌 걸 적어주시면 야이하고 A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요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죠? YZ, -ZX, -XY. 여기 상수항만 다르죠? 없어져 버린다.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 이제 잠깐 또 이제 지워서 이렇게 이제 노멀하게 전개해도 괜찮아요. 요거 잠깐 이제 지우면 좀 그런가요? 그 한번 안 지우고 해볼까요? 안 지우고 유튜브에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까요? 자, 요걸 볼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자가 세번 뽑히는 경우, 문자가 세번 뽑힌 경우, 나이부터 들어가보세요. XYZ. 문자가 두번 뽑히는 경우 할때 조심은 안 돼요. 문자가 두번 뽑히는 경우 할때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Y, YZ, Z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XY가 여기서 뽑혔으니까 E가 있겠죠. EXY겠죠. 이 아이가 지금 EXY가 XYZ 밑에 적어주고 얘가 EXY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주시고. 그럼 Y하고 Z가 뽑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YZ겠구나. 마이너스 EYZ를 거니까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YZ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 ZX가 여기서 뽑혔을 거니까 Z하고 X가 여기서 뽑혔을 거니까 2가 있겠구나. 이렇게 ZX 이렇게 적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부분이 일로 간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다르게 보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2로 빼버리면요. 빼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마이너스 ZX에서 결국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풀수 있다니. 넘어갈게요. 이렇게 풀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문자가 한번 뽑히는 경우잖아요. 그럼 또 역시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 적는 거예요. 문자가 한번 뽑히고 XYZ. XY는 X가 뽑히면 여기서 E 뽑힐 거니까 4죠. 4. 4X 이렇게 되겠죠. Y가 하나 뽑히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Y겠죠. 근데 여기가 4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Z가 여기서 뽑히면 이제 마이너스 4Z겠죠. 근데 여기 4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된다 이거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가 3번 뽑힌 경우, 문자가 2번 뽑힌, 문자가 1번 뽑힌 경우죠. 문자가 1번 뽑힌 경우 여기가 똑같죠. 문자가 뽑히지 않았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2 뽑혔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A하고 A 똑같죠.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전개할 수 있는 학생도 있는데, 여기까지 바라진 않겠는데, 여기까지 바라시면 정말 훌륭하신 거고, 여기까지 바랄 수 있어도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믿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화나라도 풀고, 이제, 퇴근할게요. 자, 어쨌든 약속한 건 지킬 겁니다. 끝까지 다 풀어보겠습니다. 뭐, 언젠가 다 푸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바로 갈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뭐라 할까? 그냥,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힘들지? 막상 딱, 내가 쉴까? 하면 찍어줘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하기 전에요. 그 안녕하십니까? 그들 악마가 찾아오죠. 아 잠깐만요. 이게 35분까지밖에 촬영이 안 돼. 몇분 찍었죠? 몇분 찍었죠? 아, 별로 안 찍었네요. 9분밖에 안 찍었는데.
아, 그럼 이렇게 문제 좀 넣어도 되겠네요. 한 30분 정도 찍으면 카메라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바로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는 우리 이제 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30분 내로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30분 내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번. 9번의 코멘트는 중학교처럼 전개하지 말고 선택의 관점에서 전개해보자! 선택의 관점에서 전개해보자. 자, 10번을 봤더니 이제 40의 제곱은 3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P고요. 이거는 또 이제 2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Q예요. 3P-Q를 구하면 돼요. 뭐 3P-Q면 요거는 일단 뭐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고 P하고 Q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예쁘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걸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은 요거를요, 좀 이렇게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요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32를 또 쪼개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40의 제곱을 첫 번째 32 플러스 8의 제곱으로 보고요. 그다음 40의 제곱을 32를 24표로 쪼개서 40의 제곱을 38을 이제 상수항이지만 이렇게 항으로 볼게요. 40의 제곱을 8의 제곱, 40의 제곱을 항이 3개인 것의 제곱. 항이 2개인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알고 있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 문제를 풀때 이건 이거죠. 앞에 제곱만 먼저 적어주고 32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2 곱하기 8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할때 순서를 이렇게 적어주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32 제곱이고 여기다 8의 제곱 적어주고 여기다 2 곱하기 32 곱하기 8이죠. 이렇게 64 곱하기 8이니까 512네요. P는 512입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64 곱하기 8 엄청 많이 나와서 아는 거지 선생님이 뭐 천재 아닙니다. 천재도 아니고 너무 잘 나오니까 아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냄새 맡으셨나요? 이것도 24의 제곱, 8의 제곱, 8의 제곱. 요걸 선생님이 ABC로 보면, 이렇게 보면 2AB, EBC, EC이니까 2 곱하기 24 곱하기 8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 곱하기 8 곱하기 8 이렇게 보는 거죠. 2 곱하기 8 곱하기 24 보는 거죠. 얘가 이제 Q라인 거죠. 24, 8, 8 적어놓고 24 곱하기 8, 8 곱하기 8, 8 곱하기 24가 두 배씩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선생님 자료 안 나오는 거라서 계산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48 곱하기 8이고요. 이거는 이제 64 곱하기 2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48 곱하기 이제 8이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일단 48 곱하기 8은요. 48 곱하기 8 이제 암산 좀 하면요. 320 되죠. 320, 384 되겠네요. 384가 두개 있네요. 384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64 곱하기는 128이네요. 요거 이제 하면요.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하면, 768이네요. 768에 128 더할까요? 768에 128 더하면요. 요거가 6 될 거고, 1 올리면 9될 거고, 996되네요. 맞나요? 996되네요. 996입니다. 뭘 구하라고 했나요? 3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P, 여기에 3배를 해주셨으니까 1536이네. 1536에서 996을 빼라요. 당연히 96 맞네요. 13에서 하니까 4 되겠네. 이게 4 되고 14면, 죄송해요. 1536, 996. 마지막에 실수하면 좀 그래서요. 이게 13이니까 이제 4 되겠죠. 4니까, 14니까 이제 540 이렇게 되네. 540 되네. 540 되네. 그러면 540이 답이 되겠네요. 540. 그런데 여기 540이 아니라네. 뭘또 잘못했나 봐요. 미쳤나 봐요. 선생님 또뭘 잘못했나 봐요. 볼까요? 빨리 봅시다. 이럴 때는요.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단순 계산 잘못된 거예요. 40 곱하고 곱하기 8. 딱 하고 320, 380, 380 맞죠? 360, 768 맞죠? 768에 128이죠? 그러니까 768이니까 806이에요. 896이구나. 아, 이거 잘못했네. 896을 빼줘야 돼.
890만. 어이구,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잘못했네요. 그러면, 14에서 9 빼면요, 13에서 9 빼면 4고요. 14에서 8 빼면 640개. 640. 아, 64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풀어버릴까요? 이제 하는 김에. 자, 11번. 이제 30분 내로 되겠구나. 자, 11번. 좋아요. 이제 11번까지만 하고, 이제 선생님을 마치도록 할게요. 11번까지만 합시다. 11번 갑시다. 이거 하고 선생님도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 네. 자, 11번 갑니다. 11번을 봤더니 A라는 게 있네. A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뭐라고 돼 있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1-x, 1+x, 1+x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a 제곱의 전개식에서 a 제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지금 앞에서 그 곱셈 공식 강의 보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선생님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4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로 암기되어 있고 증명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증명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배웠던 걸 다 증명해 주니까 모르시면 곱셈 공식 찾으시면 충분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곱셈 공식 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해 준다면 요와 관련된 지식이 선생님이 9페이지를 강의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9페이지 곱셈 공식 찾으시면 돼요. 9페이지 곱셈 공식 영상에서 순서대로 알았으니까 9페이지 곱셈 공식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름답게도 이 부분은 그냥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와우 쉽네요. 합차공식이니까 1-x제곱이네. 1 플러스 x제곱이네. 이것도 합차공식이죠. 앞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제곱 그것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프와 차를 구한 건 제곱의 차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1-x의 4등이 된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하프와 차의 곱은 제곱의 차다. 이렇게 읽어주셔야만이 바로 나오시는 연습이 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식이 와 감사하네요. x제곱 플러스 2라고 답이 있네요. 그러면 a제곱을 내보내요. x제곱 플러스 2를 제곱해보라 봅니다.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죠. 우리가 a 플러스 b의 상승을 까먹으시면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앞에 거를 잠깐만요. x제곱 상승이 아니면 제곱을 물어봤네요. 죄송해요. 제곱이네요. 선생님 제곱이라고 적어놓고 당연히 제곱은 너무 쉬워서 3승이라고 출제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x의 4승 플러스 4x의 제곱 되겠죠. 앞에 거 제곱 곱해준 다음 2배 그리고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9번, 10번, 11번까지 했고요. 12번부터는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